최근 한 달 동안 성악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뭘까요? 테슬라? 알파벳? 정답은 티커명 SOXL. 소리나는 대로 읽어서 일명 속쓰리라는 애칭을 가진 ETF입니다. 오늘은 요 SOXL에 왜 이렇게 자금이 몰리는 건지, 최근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진 건지, 또 요게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거든요.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면 어떤 점이 좋고 나쁜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요 SOXL은요,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입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반도체 제조, 판매, 장비 기업, 요런 기업들 가운데서 시가총액이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인 대형주 30곳을 담은 지수입니다. 1993년에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가 만든 지수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부르는 건데요. 지금은 이 세계 반도체 기업 주가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반도체 대표 표지입니다. 시가총액이 클수록 주식을 많이 담기는 하는데요. 이게 무조건 시가총액 비율대로 담는 건 아닙니다. 상위 5개 종목 비중은 8%대까지만 담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4%까지 담습니다. 종목 교체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요. 제가 이거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, 이게 시가총액 비중을 그대로 담지 않고 이 SOXL처럼 캡을 두던지, 아니면 비중을 똑같이 담으면 많이 오른 종목은 좀 덜어내고 저평가된 종목은 좀 더 많이 담는 효과가 생깁니다. 물론 시총상위 대형주들이 많이 오를 때는 조금 수익률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은요, 브로드컴입니다. 반도체 제조 빼고 다 하는 팹리스 기업인데요, 주로 통신 관련 칩을 만듭니다. 지난 12년 동안 매년 배당을 늘려와서 이 배당주 투자하는 분들도 선호하는 기업인데요, 요 다음으로는 엔비디아, 그리고 AMC, 인텔, 퀄컴 이런 기업들을 많이 담고 있고, 또 뉴욕 거래소에서 이 ADR 형태로 상장해 있는 많이 아시는 기업이죠, 대만의 TSMC도 담겨 있습니다. SOXL은요, 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등락폭의 3배를 따라가는 상품입니다. 화끈하죠? 이게 한국에는 최근에 레버리지 상품은 상장한 게 있는데, 요거는 같은 지수를 따라가되 하루 등락폭의 2배만 따라가는 상품입니다. SOXL은 3배짜리 레버리지만큼 이 오를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요,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집니다. 또 이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운용보수는 연 0.9%여서 싸지는 않아요. ETF 규모는 58억 달러, 한국 돈으로는 7조 원이 조금 넘으니까 규모는 일단 합격입니다. 요 SOXL,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어요.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인데요, 5억 3천만 달러 샀습니다. 하나로 한 6,700억 정도 매수한 건데, 이게 2위인 엔비디아보다도요 거의 순매수 규모가 2배 가까이 많아요. 한국의 소아개미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 자금도 몰리고 있는데, 이 최근 한 달 동안 미국 ETF 전체 가운데서 이 투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상위 6번째 ETF였습니다. 왜 이렇게 많이 돈이 몰릴까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,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많이 떨어져서 온 것 같습니다.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. 올 들어서만 25% 넘게 떨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요 3배짜리 레버리지인 SOXL은 66% 떨어졌습니다. 주당 70달러 선까지 올랐던 주가가 24달러까지 미끄러진 상태인데요, 26층 주민분들 푸념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70층에도 사람이 있으니까요. 그럼 이걸 여기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3배 레버리지인데 떨어진 거에 3배인 75%가 떨어졌어야지 66%만 떨어졌냐. 요거는요, 3배 레버리지의 의미가 기간 수익률의 3배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 하루 수익률의 3배만큼 움직여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수가 꾸준히 올라갈 때는 기초지수 상승률의 3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고요, 꾸준히 떨어질 때는 기초지수 하락률의 3배보다 더 적은 손실을 내는 구조입니다. 요거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레버리지 ETF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간 꾸준히 우상향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니까요,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좀 단기에 반등할 것 같다, 이걸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요 그냥 SOXX도 아니고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인 SOXL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요 SOXL은 투자자들의 기대대로 정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? 먼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요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요,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미국 경기의 선행지표로 알려져 있어요.
무슨 말이냐면 이 제조업 지표가 실제로 안 좋아지기 3개월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먼저 떨어지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하면 3개월 뒤에 경기 관련 지표도 올라간다. 이런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물론 완벽하게 이런 법칙이 있다라는 건 아니고 과거의 데이터를 봤더니 대체적으로 흐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. 근데 생각해보면 뭐 경기가 좋으면 자동차, 전자제품 이런 데 잘 팔리고 그리고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할 테니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. 그런데 지금 세계는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어요. 돈이 일단 많이 풀렸죠. 그 다음에 코로나로 공급망이 꼬이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. 근데 여기에 중국이 대도시 봉쇄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공급망 혼란이 더욱 심해지고 이 한 번 무너진 공급망이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죠. 이러니까 점점 물가는 오르게 되는데 오르는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미국 중앙은행은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금리를 올릴 것 같은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. 근데 금리를 올리면요 시장에 돈이 좀 덜 돌고 그러면 투자도 좀 덜하고 그러면 경기도 위축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인 거죠. 근데 아까 반도체 지수가 경기보다 먼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게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뭐 경기가 나쁠 걸로 예상하니까 그럼 앞으로 반도체 수요도 좀 떨어지겠네. 그래서 반도체 주식에서 미리 돈이 먼저 빠져나가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.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1분기에 엄청 잘 나왔잖아요. 그런데도 주가가 빠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를 보잖아요. 그러니까 1분기에 실적이 엄청 잘 나오면 뭐 하겠어요? 이게 앞으로 빠질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삼성전자뿐 아니라 뭐 마이크론, TSMC 이런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긴 했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. 반도체 업종 주가 상승 될 수 있냐? 요거를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물가가 안정될 기미가 보이던지 아니면 두 번째는 경기가 둔화된다고는 하더라도 2분기에 반도체 기업 실적이 1분기보다 빠지지 않는 모습,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든지요.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각자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요거에 따라서 좀 SOXL이 반등할 가능성을 얼마나 더 높게 볼지 요것도 결정되겠죠. 그러면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인 SOXL의 장기 투자에도 괜찮을까요? 제가 처음에 레버리지는 추세적으로 오를 때 더 높은 수익률을 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SOXL도 마찬가지입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했기 때문에 누적으로 보면요 이 3배짜리 레버리지가 정말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SOXX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죠. 하지만 이렇게 큰 수익을 얻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됐어요?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. 이거는 같은 기간 SOXL이 요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여주는 차트인데요. 반토막 수준인 한 84%까지 떨어진 것도 네 번 정도는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사고 나서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60%는 떨어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. 하지만 내 돈을 투자했는데 반토막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몇이나 될까요? 그러니까 미래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투자해보신 분들이라면 손실 중인 종목을 보유하는 괴로움 요거를 견디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. 또 3배 레버리지니까요.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져서 그만큼 물 타는 효과가 더 크다. 그래서 물을 더 타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거 역시 조금 맹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현금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시장이 많이 떨어질 때마다 무한대로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죠. 레버리지 투자는요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매력적이기는 합니다. 하지만 이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괴로움만 줄 뿐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게다가 지수가 횡보하기라도 한다면 계속 수익률이 녹아내리게 되죠.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많이 버는 만큼 많은 잃을 가능성 있다는 거 충분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. 네,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SOXL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좀 저와 다른 생각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